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 하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광야로 이끌어내서 시내산에 부르셔가지고 거기서 크게 두 가지를 구원받은 백성이 주셨다 그랬어요. 첫째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늘의 그 성전의 그런 모형으로 이 땅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짓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그 백성 중에 거기에 거하시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그 백성에게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성막을 짓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걸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지난번에 성막에 대한 이거 여기가 지금 이렇게 울타리가 쭉 있고 사면이 다 울타리로 막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밖에서는 안을 볼 수가 없다 했죠. 이렇게 이제 이게 성막에 들어가는 뜰에 있는 이 문인데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여기 짐승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 가지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또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이런 거 드리려고 할 때 여기서 번제단에서 잡아서 불을 태워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여기서 물두멍에서 씻고 이걸 이제 회막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는 두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 그랬어요. 예, 성소와 지성소로.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울타리가 있고 회막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오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번제단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바로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여기 이제 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문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자기 죄 삭은 사망이니까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죄로 말미암아서 여기서 죽임을 당함으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함으로 죄사함을 받죠. 우리는 구약에는 이렇게 했지만 신약시대는 어때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십자가에 나오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워가시고 희생제물이 되셔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물두멍, 이 물두멍은 회개, 또 세례, 정결하게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여기를 지금 뜰이라고 하는데 이 뜰에는 유대인도 들어올 수 있고, 남자도 들어오고, 여자도 들어오고, 이방인의 뜰이 있어서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총을 입는 것은 여러분 어때요? 이 구원은 남녀 구별이 없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면 그냥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제사장들도 이 안에 들어가려면 여기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야 돼요. 더러운 것이 있는 그대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니까 여기서 정결하는 그런 애식을 하고 정결케 해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좀 뒤로 넘겨보세요. 이게 보면은 여기 이제 출입문이죠. 이 동쪽에 있는데 이렇게 번제단 있죠? 이 십자가를 이제 음영. 이 물두멍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쭉 회막이라고 하는데 이걸 회막을 아까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져 있는데 이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여기는 휘장이 쳐져 있죠? 여기가 성소예요, 성소. 이 안에 여기를 지성소라고 해요. 그럼 이 성소에 들어 이 받치고 있는 금으로 만든 이제 입혀진 기둥들이 있죠? 그 안에 들어가면은 등잔이 있고 진설병, 12개의 떡이 올려져 있는 이 진설병은 이건 떡을 말하는데 등잔 때 금촛대라고도 하고 여기는 이제 불을 밝히는 겁니다. 이 기름을 여기다 올리브유 기름을 넣어가지고 감람 기름을 넣어서 여기는 이제 제사장이 매일 떡을 여기다 이제 바꿔요. 근데 떡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분향단이 있는데
이 분향단에서는 향을 금으로 된 향단인데 여기서는 소화방 뭐 나감향 이런 그 유향 뭐 이런 향들이 있는데 이런 향을 여기서 이제 해서 그 향기를 올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세마포 장이 쭉 이렇게 해서 울타리를 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이게 출입문이 영적으로 하면 오늘날로 하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거라죠. 그 다음에 번제단, 이거는 십자가. 그러니까 죄인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양이나 염소가 우리의 죄 때문에 구약시대는 그 죄인의 죄 때문에 죽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신약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이 저 언약궤 안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이곳까지 가려면 어떻게 돼요? 물두멍에 가서 정결하게 씻어야 돼. 이게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뭐를 지어요? 죄를 짓고 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번제단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것을 이신칭의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거예요. 여기가 이제 구원받고 중생한 거예요. 그 구원받고 중생했지만은 예수님 앞에 나왔다 해서 구원받은 게 나와서 십자가 그 공로를 믿어야만이 십자가 대속의 그 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또 더러워지니까 이미 목욕한 거라겠죠? 발을 씻어야 되듯이 여기서 회개를 해야 돼. 여러분 오늘 또 그 뭐 새가족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저기 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회개에는 두 가지 회개가 있다겠죠? 무슨 회개요? 첫째 구원을 위한 회개. 네, 이 구원을 위한 회개는 이거는 평생에 뭐요? 한 번. 그 다음에 성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는 이 회개는 언제 해야 돼? 날마다 거의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날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입술로 뭐 많이 죄를 지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매일 회개를 해야 돼. 이게 뭐냐면은 조금 전에 이 구원을 위한 회개를 하고 죄사함 받는 것은 뭐냐면 번제단이라고 하면 성화를 위한 회개하는 게 이게 물두멍에서 하는 거예요. 예. 네. 이렇게 다시 그거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안에는 이 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방인도 올 수 있고 여인들도 오고 남자도 오고 다 오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것은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구원 예수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와서 십자가 보러 오늘 구원받을 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이제 거룩하게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계속 여기서만 뱅뱅 돌아. 제가 이렇게 보면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십자가 피 공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물두명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 필요 없이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이 십자가에서 여기서만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더 이제 나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어떻게 돼요? 진설병, 떡,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 이 진설병은 떡인데 먹는 떡인데 이거는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 뭐를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여기 등잔 때 불을 밝히는 여기가 지금 이렇게 환하게 돼 있지만 이게 조금 전에 봤죠. 휘장을 확 이렇게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놨기 때문에 이 안에는 어떻게 돼요? 캄캄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등대에 등잔대에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등잔대에 불이 켜져 있어야 그래야 이 안에서 제사장이 봉사하고 뭔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불이 꺼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이 등잔대 이거는 우리에게 뭘 의미한다고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예수 앞에 나와서 십자가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맨날 구원받는 가운데 죄 짓고 회개하고 구원받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계속 여기 씻는 생활만 해. 뜰에서 머무는 생활. 마당만 밟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여기에 머물면 안 되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양식 말씀을 먹고 성령의 그 조명과 기름 부으심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고 있어요.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 받은 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이걸 물 세례를 또 의미하기도 한다 했는데, 우리는 무슨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 성령의. 그럼 이게 이 기름이 항상 여기 있어야 돼. 등잔대에 불이 켜지려면 기름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계속 있어가지고 어둠 속에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 기름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기름 부심이 흘러와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이 기름 부심이 끊어져 버리면 불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은 뭐냐? 자, 오늘 이제 거기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나요? 예,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분향단 10번. 예, 분향단은 10번은 금초대고 이거 등대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다음에 이제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은 그걸 뭘 의미한다고요? 기도와 감사와 찬송. 하나하나만 한다고 하면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이 향단에 잘 보이십니까? 뒤에서 잘 보여요? 이거 분향단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따로 된 거 있죠?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이게. 예,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안에 여기서 이제 뭐냐면 그 여기서 향을 소합향, 뭐 나감향, 이런 유향, 뭐 이런 향을 갖다가 여기다 해가지고 여기서 향을 불을 해서 피우는 거예요, 피워. 그래서 이 향기가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하는 거. 자, 다시 아까 그걸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이 지성소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이 성막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아,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구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삼을 받아야겠구나. 그 구원 받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려면 어떻게 나의 모든 더러운 것을 회개하고 깨끗이 씻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매일 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인도 아래 살아야 돼. 그 다음에 매일 쉬지 않고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분향. 예, 기도와 감사와 찬송인데, 우리가 여기 옛날에는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제사장만이 성소에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하나님, 이 언약궤 여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제사장이 그게 뭐예요?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이게 기도예요. 기도와 감사와 찬송이 그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가장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이 휘장이 어떻게 돼요? 쫙 갈라졌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대제사장만이 이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새롭고 산 길이 열려서 제사장들도 이제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지성소 안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십자가에서 예수 믿고 십자가 구원받고 회개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먹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매일 무슨 생활을 해야 돼요? 기도의 생활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 성령, 기도 이 세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성 생활의 삼위일체예요. 영성 생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이것이 매일 여러분 이게 계속돼야 돼.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령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말씀도 중요해, 성령도 중요해, 기도도 중요해.
그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 그러니까 성령도 우리는 안 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려면 누가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령이 깨닫게 주셔야 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잖아요. 성경의 저자는 엄밀한 의미에서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썼으니까 베드로 전서우서 그러지만은 성령이 베드로를 감동시켜서 이걸 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확한 뜻은 누구만이? 성령만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기도는 열심히 해. 근데 말씀은 전혀 안 봐. 이러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말씀은 맨날 보는데 기도를 안 한다든가 또 성령의 이런 기름 부심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말씀, 그 다음에 기도, 성령,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말씀을 깨달을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근데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냐? 음성으로 할 때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기도.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령 이 세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아 정말 나의 영적 생활의 삼위일체 이 세 가지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구나. 이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은 말씀, 어떤 사람은 기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 옛날에 그래요. 우리는 성령운동하는 교회라고. 근데 그분들이 옛날에 보면 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말씀이 좀 약한 경우가 많아. 장로교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돼? 말씀을 중심이다 이거 우리는. 그러니까 말씀은 강한데 장로교는 뭐냐? 성령운동을 안 해.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 다 성령 받았다 이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뜨거움이.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순복음교회는 성령운동을 하니까 막 말씀에는 경고하지는 못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아도 뜨겁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렇게 말씀했죠. 네. 좌로나 우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거기 이제 한번 분향단. 그래서 여러분은 이게 분향단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살아가지고 그 향기로운 향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 지금 제가 거기 분향단에서 향을 사는 것은 오늘날로 하면 기도와 감사와 찬송이라고 해놨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도와 감사와 찬송이 중요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가까이 가는데 지난 주일날 설교 무슨 설교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가 축복된 인생을 살려면 뭐를 가까이 해야 되는가 이런 설교했죠. 아, 이제 기억나세요? 첫째 뭐를 가까이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오건사님 생각이 안 나는가 막 웃고 있는 게 수상한 거예요. 보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다 그랬죠.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가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라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어떻게 돼요? 기도 분향단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잖아요. 굉장히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기도 분향단에서 기도 그 다음에 이게 뭐라고 했어요? 감사 찬송.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뭐 중에 거하신다? 찬송 중에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찬송이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로 문을 열었다고 하는 복음서가 있죠. 근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와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어떻게 돼요? 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기도만 하면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먼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분의 이런 높으신 광대하심 뛰어나심 이런 모든 것들을 찬송 송축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뭘 이렇게 구하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할 때도 그 하나님 앞에 다니엘도 어때요? 먼저 감사했잖아요. 다 그 높으신 성호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런 걸 한 다음에 기도를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겠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래서 이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다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여기가 지금 이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십자가 통해서 구원받고 이거는 회개라 했는데 맨날 예수님 십자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회개만 하고 매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회개만 하고 있는 사람은 뭐냐면 이게 뜰만 마당만 밟는 신자예요. 마당만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를 계속 하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 여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도 우리를 위해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해요. 근데 여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우리는 더 한 발짝 나가야 돼. 거룩한 생활로 그리고 이제 더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야 된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대지상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여기는 이제 성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마당만 받고 다니는 신자 그 사람이 뭡니까? 아,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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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피로 난 구원 받았어 여기서 머무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맨날 죄짓고 얘기하고 이게 마당만 받는 신자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봉사 중심의 생활을 하는 제사장이 여기 들어가 봉사하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은 성소 신자의 성소 신자 지성소 신자라면 여기가 하나님이 이 지성소 안에 거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을 가서 만나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사람이 뭐냐면은 여러분 지성소 신자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어때요?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이런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극히 아주 적어요. 극히 이런 생각도 못해. 거의 대부분이 뭐냐 여기서 십자가 십자가 이것만 붙들고 여기 있는 거예요. 더 가까이 나가요. 말씀을 안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말씀을 매일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령의 기름을 받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 휘장 때문에 나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대지상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져서 새롭고 산 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거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법궤 그걸 언약궤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궤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이름으로 해요. 근데 이 지성소 안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대속죄일이라고 있어요.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속함을 받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이제 속죄를 받아야죠. 속죄. 속죄하려면은 이제 뭐 속죄제 이 제사를 드려요. 그다음에 이제 속건제 이런 제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속죄제는 뭐냐? 그러면 내가 알고 지은 죄를 내 죄 싹슨 사마니가 주간에 양이나 염소를 끌고 가요. 그래가지고 아까 저기 여러분 봤죠? 그 문을 통해서 끌고 들어가서 제사장이 거기 있어. 그 안에는 봉사. 그럼 제사장 앞에 가는데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은 죄를 고백하라고 해요 제사장이. 그러면 그 양의 머리에다가 내 죄를 고백하면 제사장이 칼로 푹 찔러 죽여 양을. 그래가지고 그 양을 죽여가지고 그 번제단에서 거기서 내 죄 때문에 양을 속죄 제물로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속죄제예요. 그 다음에 속건제는 뭐냐면은 내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거야. 부지 중에. 아, 그때도 어떻게 돼요? 모르고 지었지만 이것도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속함을 받아야 되겠잖아요, 용서를. 그래서 또 짐승을 가져가서 찔러 죽여가지고 그 속죄 제사를, 속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맨날 죄지면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송아지가 죽고 맨날 죽었어. 이런 게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민족적인 죄를 용서받는 것은 1년에 대제사장이 7월 10일 한 번 온 민족의 죄를 대제사장이 가서 고백해. 그 짐승을 두 마리 가지고 와서 그래갖고 한 마리는 죄를 고백해가지고 이걸 광야로 가서 아무도 없는 무인 지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볼 때, 아, 우리 죄를 고백했는데 저 염소가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구나, 이렇게 하고 또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여기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언약궤예요. 금으로 돼 있어요. 아, 근데 이 언약궤 이게 이제 그룹인데 여기를 속죄소라고 그래요. 속죄소, 시은자라고도 하고. 근데 여기에다가서 피를 뿌려요. 그래가지고 아까 지성소 안에 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이 속죄소 시은자라고는 이곳에 피를 뿌려가지고 죄를 1년에 지었던 모든 민족의 죄를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지금 금으로 싸져 있는데 원래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그러면은 여기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양식이 없을 때 먹었던 게 뭐예요? 만나.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이 안에 보관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돌판에 받은 게 있죠. 뭐예요? 십계명. 예.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또 하나,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하나가 두 돌판에 돼 있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천륜의 법도,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일륜의 법도를 말한다 했죠. 그게 들어있어. 그 다음에 광야를 갈 때 아직 그거 안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대적하고 반역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그들에게 뭘 가지고 오라면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앞에 딱 놔뒀는데 그 지팡이에서 모세 지팡이에서만 싹 싹이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여기다 세 가지 만나와 두 십계명이든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 모세가 아니라 아론을 반역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만나는 예, 이 뭐를 말하냐면은 아, 여기다 해야 되겠네. 만나, 그 다음에 뭐 들었다고요? 돌판. 예. 십계명 이제 들었죠? 십계명.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쌍난? 예.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예. 이렇게. 그럼 이거는 뭐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떡이 대신,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 그 다음에 이 돌판은 뭐, 여기에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있죠. 말씀이. 말씀이 되신 예수. 말씀이 되신 예수.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죽었던 데서 싹이 났잖아요. 부활하신 뭐요? 예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걸. 자, 그러니까 네.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에, 밑에 이제 속죄소 시은자를 보겠어요. 에, 언약궤를 덮는 덮개를 속죄소라고 한다 그랬죠. 아, 이렇게 이제 좀 나왔죠. 이게 지금 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그룹이라고 이것을 이렇게 딱 날개를 펴가지고 있잖아요. 예, 여기 이걸 이제 덮는 그룹, 이걸 속죄소, 시은자라고 여기 이제 그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 안에서 여기 어디 연약계, 여호와에게 법계, 하나님의 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뭐를 만나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죄를 속 여기다가 이제 피를 뿌려가지고 죄를 속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행군을 할 때 여호와의 궤를 망비고 갔잖아요. 그럼 거기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것.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때 그 블레셋하고 전쟁을 했는데 1차 전쟁에서 패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 그래서 이 홈리와 비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가서 때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 이 궤를 메고 왔죠. 그러니까 막 메고 오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함성 소리가 막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블레셋에서는 벌벌 떨었어요. 저들 가운데 저들의 신이 왔다 막 이러면서. 왜? 이 언약궤를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이게 임재의 상징.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언약궤 안에 우리가 지성소 다시 보세요. 네, 이제 이게 보니까 어때요? 등대가 있죠.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 이 휘장이 있으면 찢어져가지고 여기 안에 들어가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궤,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는 여기가 있는데 여기가 누가 거하시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네. 그래서 우리가 자 다시 아까 그 앞에 그림 보여주세요. 전체적인 나 이거 말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에서 번제단에서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성령의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와 감사와 찬송을 하면서 여기를 어디 예수의 피를 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는 거 예수의 피를. 근데 이 휘장이 있었는데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럼 이게 여러분 어때요? 구약 시대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 대제사장만. 근데 이제는 제사장인 우리도 어디 앞에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여러분 어때요? 이 성막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어떻게 하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는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뭐 그냥 뭐 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때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됐구나. 십자가 피로 죄사함 받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가려면 구원 받은 사람은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감사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마당만 여기 와서 받고 그냥 주일날 낮에 예배 한번 왔다 가버려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 마당만 받고 다니는 사람들이요. 이런 신자예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 주일 밤에도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은 뭐냐? 3일 밤에도 나오고 이제 어떤 분들이 재밌는 말로 그래. 성소 신자. 그다음에 금요철화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한 사람이 뭐 지성소 신자 이런데 그거 가지고 할 수는 없고 이제 그렇게 재밌게 표현을 하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이걸 이 그림을 통해서 분명하게 여러분이 보시거나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여러분 어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겠죠.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까? 성경을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고 찾으라 했는데 다 보니까 성경이 어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지? 이런 많은 고민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아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 방법이 뭐다 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지금 엄청나게 쉽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그 길이 뭐구나 하는 걸 지금 제시받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 그리고 말씀이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 보면 속죄소 시은자라고 하는 그것은 언약궤
예, 거기서 죄를 용서하는 처소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는 거라 했죠. 근데 지성소 안에는 반드시 뭘 가지고 들어가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피 없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장의 몸에다가 대제사장 몸에다 방울을 달아놨어. 그리고 줄을 묶거나 줄을. 왜? 저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들어가면 그냥 죽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만약에 범죄하거나 잘못해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을 수가 있어. 그러면 꺼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들어가? 대제사장이 죽었는데 대제사장 왜 아무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은요 줄로 잡아당겨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시체를 끄집어내는 거야. 자, 그 밑에 보면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예, 성막 건축에 필요한 애물을 헌납하라고 했는데, 자,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애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여기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는 걸 받으라겠죠. 그 다음에 3절.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애물은 이러하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여기 보면 전부 다 뭐예요? 귀한 것이죠. 귀한 것. 참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그때.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님의 이 여러분 어떻게 이 성막 하나님의 처소를 짓는 데는 시시한 거 가지고 한 게 어마어마하게 그냥 뭐 조각목 이런 것 위에다도 있잖아요. 전부 다 금을 입혀. 금을 어떤 것은 롯을 입히고 이렇게 은을 은으로 싸고. 그래서 그 속에는 이게 보면은 속에는 조각목이니까 뭐 별로 이 나무가 이게 가치가 없는 거. 그런데 여기다 금을 뒤집어 씌워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아주 가치 있는 거로 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막을 지을 때 이 사람들이 볼 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 금보는 별거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다가 금으로 입히고 은으로 입고 보석으로 입히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지금 바뀌어지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거기에 이제 보면은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뭐냐면 첫째 애물을 헌납을 하라겠죠. 그 다음에 일꾼을 세워서 성막을 세우라 이랬어요. 그럼 일꾼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거기 일꾼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구안하게 하셨느니라. 네, 그 있습니다. 1절은 부살렉과 올리압과 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네, 보니까 성막을 짓는데 다 자원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겠죠 백성들이.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오게 하지 않고 애굽 사람한테 전부 다 뭐를 가지고 왔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구해가지고 가지고 오라 했죠. 그럼 다 줘. 아니 종살이한 사람들이 나갈 때 이렇게 뭡니까? 전부 다 가서 구하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다 줘요. 근데 이걸 뭐 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이거 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다 그 안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하나 가면요
저는 뭐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질이 필요한 물질을 주십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이나 은사나 모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애물을 바치라겠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들, 총명한 사람들,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서 그거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구약의 성막은 오늘날 우리로 하면 여기 하면 뭐예요? 신약에는 교회죠.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삼천교회를 세우라는 비전을 주셨는데 성도들의 뭐가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이제 몇 개 세울 게 지금 이미 막 헌금하신 분들이 계셔요 지금.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어때? 선교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선교사들이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들어있거나 아니면 뭐 안식년 어떻게 하거나 막 선교비 지원이 다 끊겨요. 거의 다 지금. 왜? 교회들이 안 모이니까 헌금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선교사들한테 선교 지원이 끊겨가지고 지금 난리인 거예요 지금. 또 가지도 못하고 거기도 있어도 선교비도 안 보내주지, 또 선교할 수도 없지. 엄청나게 지금 어마어마한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교회에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도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이제 이 코로나도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열심히 우리는 뭐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을 교회,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소망이고 구원의 방주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가 영혼을 구원하잖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많이 못했어도 지금까지 교회를 세워요.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그 교회를 통해 구원받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의 상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 나는 늙었는데 나 뭐 힘 있어야 주일하지. 여러분, 그래도 돈 있으면 교회를 세우시면 돼. 아멘. 진짜. 근데 제가 보니까 아, 뭐 나이 드신 분들한테 옛날에 제가 권사님, 이제 뭐 권사님 몸으로 하는 걸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기도나 많이 하세요. 근데 기도도 어떻게 돼요? 힘 있어야 건강해야 기도도 많이 하지. 기도 있잖아요. 이게 나이만 먹으면은 기도도 더 하기 힘들어. 이게 진짜. 그러니까 아, 젊었을 때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겠더라. 아멘. 네, 우리가 여러분 젊었을 때 기도 많이 넣으면 노후에 하나님이 그 기도의 열매를, 응답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를 세울 때는 반드시 애물을 바치라. 그 다음에 뭐를 세우라 했어요? 일꾼을 세워 살아 했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감동하고 지혜를 주, 총명을 준 그런 사람들. 이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면 반드시 이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에도 우리 꿈의 교회도, 꿈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려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주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예? 정말 얼마나 일꾼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아, 뭐 여러분이 일도 안 하고 그냥 구원 받아가지고 천국만 바라보고 있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줬고 물과 피를 다 쏟았고 이런 고난을 받는 너는 나를 위해 뭘 하다 왔느냐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때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뭐라 하겠어요? 아니,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가야죠. 여러분이 막 몸을 너무 아낀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아껴도 나중에 여러분은 기계 안 돌리고 놔두면 어떻게 돼요? 다 녹이 쓸어. 닳아져서 이게 못 쓰게 됐니 녹이 쓸어 못 쓰게 됐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닳아져가지고 못 쓰게 된 게 낫지 녹이 쓸어가지고 못 쓰게 되면 되겠습니까? 네. 그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기회, 시간, 이런 물질, 이런 게 주어졌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예, 건강하지 못하면 또 하고 싶은 것보다 물질이 있을 때 헌신하지, 물질이 항상 있는 게 아니고 또 언제 새 나갈지 몰라. 그러면 또 하고 싶어도 못해요. 시간이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하죠.
네, 거기 이제 15번까지 다 했습니다. 제가 이게 예, 이 15번의 성막은 죄인이 인간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겠죠. 예, 그래서 예,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전체적인 거. 이거 이제 우리의 영적인 단계가 아, 이거 이제 좀 다음에 또 이거 교체 좀 해놓으세요. 영적인 단계가 아, 이렇게 이 마당에서 생활하는 이런 신앙 내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신자의 신앙의 단계가 있고, 지성소 신자의 그런 단계가 있다. 그럼 나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딘가 한번 보세요. 자, 내가 아직 구원 못 받았다면은 이거 지금 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 오늘 지금 나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확실하게 나는 죄사함 받았는가? 그러면 이 번제단을 이제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회개 날마다 이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성령의 조명과 기름 부으심 감동 감화 역사 속에서 기도하는 삶을 산다면 나는 지금 이 성소의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성소신. 그리고 내가 이제 지성소 안에 여기는 이제 봉사하는 것인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 들어가 주님을 배웠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그런 놀라운 우리 영혼이 안식을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 안식을 얻는 이런 단계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내가 들어가 있는가? 내 신앙의 지금 현 주소가 어딘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아, 내가 지금 여기까지 가려고 멀었구나. 빨리 이제 어떻게 더 이렇게 이런 걸 뛰어넘어서 그냥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거 제가 빨리 이거 끝내려고 했는데 한번 봅시다.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성막에서는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된다. 불을 꺼지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될 곳이 이제 세 곳이 있어요. 이 지우거나 안 맞네. 번제단에 불을 피워. 그 다음에 등대. 그 다음에 향단. 뭐 분향단이라고 이제 보통 하니까. 이 번제단에는 항상 불이 절대로 꺼지면 안 돼. 이 불은 꺼뜨리면 절대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이제 레위기에 말씀하셨어. 그리고 등대에도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 성막 안에가 휘장으로 다 쳐져 있는데 등대에 불 꺼지면 제사장들이 뭐 일을 할 수 있어 없어요? 못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려면요, 등대에 불이 꺼지면, 다시 말하면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향단에도 항상 아침 저녁으로 불을 피워. 이건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불이 꺼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번제단은 여기는 우리에게 속죄를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헌신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번제단에서는 속죄와 헌신, 감사 이런 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는 무슨 불이? 헌신의 불이, 기도의 불이, 성령의 불이 항상 꺼지지 말고 타올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는 절대 이거 꺼뜨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헌신의 불이 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끊어져서 성령의 불이 꺼지고 기도의 불이 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이 불이 절대 꺼지면 안 돼. 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이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갈 때 있잖아요. 이 불씨를 안 꺼뜨리라고 얼마나 애를 쓰고 이랬는지 몰라. 불을 절대 꺼뜨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여기서 어떻게 이 불이 꺼져버리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속죄제, 속건제, 번제 이런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불이 타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등대 안에 여기 불이 켜져 있는데 이 불이 꺼져버리면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다 없다고요? 없다 했잖아요. 없어 이거.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어둠 속에서 여러분 헤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불이 꺼지면요 성도들의 신앙이 컴컴한 생활이에요. 인생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헌신의 불도 성령의 불도 기도의 불이 계속 타올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이 있는 거지
기도의 불이 꺼져봐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오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헌신의 불이 지금 타오르고 있는가? 헌신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의 제물로 드려라 했잖아요.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불이 지금 타오르게 하고 있는가? 이게 아니면은 여러분 지금 헌신의 불이 꺼진 거예요. 지금 계속 성령의 기름붐이 와서 불이 밝혀지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의 불이 계속 지금 아침 저녁으로 타오르고 있는가? 이게 아니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엉망인 거예요 지금. 네, 이 불이 꺼지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못 나가. 아 여기 번제단이 꺼져버리면 아예 여기 처음부터 하나님 나갈 수도 없어요. 번제단이 불이 켜졌어도 등대가 꺼지거나 분향단이 꺼져봐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의 불이 하나님 앞에 가려면은 가까이 가려면 타오르고 있어야 되고 기도의 불이 꺼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어야 돼요. 근데 기도한 지가 아득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벌써 여러분 불이 꺼진 겁니다. 자, 제사장의 옷. 한번 제사장의 옷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봉사를 해요. 이제 대제사장이고, 예, 제사장 먼저 보여주세요. 여기 보니까, 아, 너무 무슨, 예, 제사장. 누구 닮았어요? 꼭 아랍 사람 같네, 이게. 네, 예, 하여튼, 제사장이 있고, 여기 이제 대제사장 있죠.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봉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한 명. 아론, 모세 시대에는 아론 하나였죠. 아론이 죽은 다음에는 아론의 아들이 또 대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이어가 그건 쭉 뭐, 오늘날 뭐 세습 막 어쩌고저쩌고 한데, 이 제사장, 영적인 이것은 다 그대로 이 제사장 가문은 그대로 와. 그러니까 한번 이게 제사장 가문이 된다는 거,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어마어마한 이거는 축복이에요. 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 그 말씀드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다 분배를 받아요. 그리고 기업으로 얻어 그걸. 근데 이 제사장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 된다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세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는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뭐 땅 사놓고 집 사놓고 뭐 살려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뭐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잖아.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신데, 아이고, 목사가 부동산 투기하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뭐 해서 돈 벌어가지고 뭐 요즘 뭐 코인 막도 해가지고 뭐 올랐다 내렸다 롤러스케이트 타는 것 같은 이런 거 하면 어떻게 아니,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네. 이 코인 저기가 왔다 갔다 머릿속에서 해, 막. 영상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세요? 주식 보면 그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네. 저한테 이제 가끔 그런 분들 오더라고. 목사님, 네, 달콤한 유혹을 해. 와서 뭐라 하냐면, 목회자들도 무슨 뭐 네트워크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는 것에 거기다 회원 등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도 이름만 올려놓으세요. 그래. 우리 애원이 조금 전에 막 눈이 이렇게 감겼었는데, 코인 얘기하는 게 눈이 확 떠져버렸어. 코인 뭔지 알죠? 아, 그래요.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이 막 그런 것에 열광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그냥 월급쟁이 생활 해가지고 집 못 사겠다 하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막 그런 유혹을 해. 목사님 이름만 등록해 놓으면 된다고. 그게 목회자한테 엄청 유혹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면 그 좋다 해가지고 거기 한 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목회자는 여기 몰라 우리 목사님들 뭐 이제 또 전도사님들 어쩌니 뭐 그런 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어떤 제품을 그냥 좋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회원 등록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무슨 사업 목적으로 주의 종들이 그런 데다가 해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해야지. 아 그건 뭐가 이렇게 포인트 올라오고 뭐 해가지고 거기서 저기에서 내가 먹고 사는 거 신경 안 쓰고 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시대가 너무 어떤 목사님들은 절대 성도들이나 누구한테 네트워크 사업을 못하게. 근데 저는 그건 반대는 안 해요. 왜?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제품은 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의 다 나오더라고. 단지 이제 어떤 그런 쓰는 것과 또 사업을 하는 것과 이런 건 잘 분별을 하고 또 나에게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하면 되는데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들이 막 그런 거 가지고 목회는 열심히 안 하고 있잖아요. 사업에 열심히 뛰어다니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이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자, 이제 제사장 다시 옷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건 제사장, 봉사하는. 레인 있고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어요. 이 대제사장이, 자, 보면은, 이 거룩한 옷인데, 의복이 막 대단하죠. 어마어마,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이게 보석이에요, 보석. 엄청난 보석들, 보석들 가운데서도 어마어마. 아까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보세요. 여기 홍보석, 황보석, 녹주옥,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호박, 백만호, 자수정, 뭐, 들어보도 뭐, 녹보석, 호만호, 백옥만, 어마어마 이런 나오죠. 근데 이제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이 옷을 입고 들어가고 나올 때는 이 옷을 벗어나야 돼. 예. 이 옷을 안 입고 갔다 그러면 즉시 죽임을 당해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흉패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흉패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견대라고, 이제 견장이라고 하는데 군대에서 뭐 우리 견장 달았잖아요. 지휘관들은 여기다 견장을 달아요. 근데 여기가 뭐냐면은 호만호로 만들어졌는데 여기가 이스라엘 열두 지파 이름이 양쪽 여섯 지파씩 나눠져 있어요. 대제사장은 여기 또 여기 흉패가 있죠. 아, 판결 흉패라는 여기에도 이스라엘 열두 지파 지금 이게 보석으로 이게 뭐냐면은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 이름을 쓴 거 그 견대를 어깨에 메고 그 다음에 가슴에 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대제사장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이제 호만호로 만든 보석인데 우리를 볼 때 어떻게 여기냐면 보석같이 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보석같이 여러분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이 여기 그러니까 구원받은 택한 백성의 이름이 여기 들어있거든. 근데 우리는 주님의 어깨 위에 있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그리고 간구하거나 이렇게 할 때 항상 이 흉패를 여기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생긴 보석으로 된 흉패를 달고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뭐냐면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멘? 보석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보석 중에 보석입니다. 이런 것을 다 이게 영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이거 이제 하려고 오래 걸리니까 이걸 뭐 지금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를 하니까 큰 것만 이제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대제사장이 이제 백성을 위해서, 백성을 대표해서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들어갈 때 꼭 여기가 뭐냐면은 여기다가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담겨진 흉패를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뭘 하신다겠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신다겠죠. 우리를 보석같이 여기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네, 이 판결 흉패는 뭐냐? 우리가 이걸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이것을 흉패를 달고 가서 여기가 우림과 둠빔이라는 걸 여기다 넣어놨는데 빛과 완전함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거를 차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판결 흉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를 할 때 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할 때는 여러분이 먼저 뭐를 해야 돼요?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아멘? 가슴에 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슴에다가 그걸 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꼭 먼저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거 뭐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이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막 자기가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있잖아. 하나님 막 이렇게 해주세요. 막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막 난리쳐. 여러분 어거지 쓰고 때를 쓰면 하나님 때로 들어주세요. 그러나 그것은 자신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지 못해.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드린 2주 전에 이번 금요철에는 무슨 설교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신가 모르겠네. 벌써 딱 표정들 있잖아요. 내가 무슨 설교했는가 이렇게 하면요 긴장들을 해요. 딱 해요. 제 얼굴 쳐다보면 쫄아가지고 물어보면 또 모르면 어쩌지 해가지고. 근데 이번 금요철에 무슨 설교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어떻게 쓰시는가 그런 설교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쓰실 때 어떻게 돼? 하나님의 뜻대로 쓰신다고. 그분의 뜻대로. 그 다음에 뭐요? 기질대로, 성격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요? 은사, 재능, 달란트 주신 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분량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예? 뭐라고요? 준비된 만큼. 그러니까 이 깨끗하냐 안 하냐. 깨끗한 그릇은 귀하게 쓰고 깨끗하지 않는 그릇은 천하게 쓴다겠죠. 그렇게 이걸 봐가지고 쓰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번 금요철은 그 앞번 금요철은 이제 돈 벌어봐요. 그 앞번 금요철은 그거는 뭐예요? 아, 나 같으면 절대 안 잊어버려. 왜? 너무너무 중요한 설교였으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가. 제가 이런 설교를 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 다 뒤져봐요. 어디에 설교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때 유튜브에 한번 찾아봐. 이런 설교가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때 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면 뭘 한다겠어요? 첫째, 포기하고 버리게 한다겠죠. 내가 딱 이거 붙들고 이거 포기 못하면 좋습니다, 이게 좋사오냐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는데 못 줘. 못 받아. 뭐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면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아, 여기가 좋사오니 유프라데스 강가가 좋습니다. 기름진 땅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적과 꿀은 가난 땅과는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이거 좋사오니 여기 있으면 이러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더 좋은 걸 못 받아. 우리 여기 애원이가 어떤 홍길동이라는 형제를 좋아해. 그리고 막 날마다 이제 뭐 문자 보내고 막 카톡 보내고 막 이렇게. 근데 주님이 애원이한테 딱 기도해 보니까 너 아니다 그래. 근데 애원이가 돼. 주여 나는 아니에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절대 포기.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어리석은 사람이야. 자기가 볼 때는 홍길동이 제일 좋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홍길동보다 훨씬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아니 홍길동보다 10배나 더 좋은 신랑감을 예배하는데 홍길동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막 이렇게 하면요. 아휴, 알아서 해. 저는 그런데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는데 어리석어가지고 있잖아요. 주여 막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할래. 그러면 결코 행복하지 못해. 결코 축복받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애원이 홍길동하고 꺄이 막 하나님 뜻 아닌데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처음에 종 같지만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 금방 후회해. 금방 후회해. 금방. 저는 여러분 어떻게 돼? 제가 목회를 지금 몇십 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면서 있잖아요. 잔머리 굴리지 말아요. 뭐 이게 얕은 깨수단 방법을 이렇게 하냐면요. 아, 목사인 내가 봐도 다 보이는데. 말 안 해서 그러지. 지금 잔머리 굴리고 있거나 다 보여요. 저도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가지고 거의 10단에 가까울려고 9단쯤 되거든요. 딱 보면은 수가 다 보여. 뭐 하고 있는지. 제가 가서 그냥 꼴통을 하나 탁 치고 싶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이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는 거 모르고 아 붙잡고 포기하지 않, 저는 포기하지 못해요. 포기하지.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고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행복하고 잘 될 줄 알아요? 절대 안 돼. 금방 불행하게 돼. 절대 성공하지 못해요.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먼저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아멘. 네, 제사장. 자, 여기 다시 봐. 이 제사장이 뭐라 해야 돼요? 여기 뜻을 분별할 때 이걸 가슴에 품고 가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판결 형패로 이걸 분별한 거. 우림과 두밈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나오죠. 지금 이걸 분별을 해. 빛과 완전함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게 뭐구나 하는 걸 분별을 한 거.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러고 딱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공급해 주시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로 가면서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돼. 이게 하나님 여러분 어때요?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이라기도 자녀들이 부모님 뜻 거스르고 지 마음대로 하면서 도와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러면 어때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거기 한번 보겠어요. 제사장의 옷은 어떤 옷?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이 입은 에봇의 어깨에는 무엇이 있냐면 호만호가 두 개 있어요. 양쪽으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네. 이거 하나님 앞에 이 호만호는 보석인데 우리가 보석과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입은 에봇의 가슴에는 무엇이 있냐면 판결 흉패, 이스라엘 열두 지파 이름이 새겨진 이 열두 가지 보석이 거기 있어요. 네. 우림과 둠밈이 거기 들어있는데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뜻대로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오늘날 누구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셨는가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시오. 여기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이 제사장. 아,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뭐예요? 제사장. 이야, 여러분 이 제사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엄청난 이게 이 직분을 받은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 이거 감당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거기 봉사하고 이런 사람 보면 부러워가지고 얼마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고.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런다니까요.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잖아요. 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은 자들이 그 직분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의 거기 보면 제가 찾지한 게 보혈, 깨끗함을 입고 관유를 발라요.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려면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을 깨끗이 씻기를 바랍니다. 깨끗해야 돼, 거룩해야 돼. 그리고 관유, 기름을 발라. 그건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